강화 성공회 성당은 광무 14년 1900년에 대한성공회 초대 주교인 코프 주교에 의해 건립되었다. 1889년 코프 씨가 영국에서 한국 주교로 서품을 받으면서 대한성공회의 역사는 시작된다. 코프 씨는 7년 뒤인 1896년 6월 강화에서 한국인 신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로부터 4년 후 대한성공회로서는 가장 먼저 강화에 이 성당을 건립했다. 강화 성당은 전통적인 조선 한옥 구조물에 서양의 기독교식 건축 양식을 수용해 지은 것으로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겉모양은 영락없는 전통 조선집의 화찰 양식인데 내부 구조는 기독교의 전통 예배 공간인 서양식으로 꾸민 것이다. 조선 한옥 구조에 서양 기독교 건축의 구조를 수용해 지은 건물로 겉모습은 영락없는 조선 사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천주성전이라 쓰여진 2층의 현판이 눈길을 끈다. 정교하고 반듯하게 크고 작은 돌을 차분히 엄물려 비교적 높은 석축으로 축대를 쌓고 마치 궁궐의 담처럼 한가롭고 단촐하게 담을 둘렀다. 성당 입구인 수술산문 역시 한옥의 빗장문인데 정문에도 견문에도 빛바랜 태극무늬가 선명해 요즘 어디서도 보기 드문 모습을 연출한다. 문만 보면 마치 어느 단군 사당을 들어서는 기분이다. 그러나 정문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오래된 사찰에 온 느낌이다. 커다란 사찰 양식의 범정과 종각이 있고 본체 건물이 길게 꽁지를 빼고 서 있다. 네 칸의 짧은 면을 정면으로 삼고 열 칸의 긴 면을 측면으로 삼은 것이 퍽 색다르다. 성공회의 문장이 새겨진 종 역시 우리나라 범정의 모습과 흡사하게 생겼다. 본체 앞면에 쓴 주련이 기둥마다 걸려있는데 영락없이 사찰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2층 집에 팔짝 지붕을 이루고 천주성전이라는 편액을 달았는데 이 역시 사찰의 대웅부전 편액이 놓인 자일이다. 다만 앞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를 꽂은 것이 외관상 다르게 보이는 점이다. 성당 내부는 바실리카 건축 양식에 충실해 측면 10칸 중 8칸은 예배실, 나머지 2칸은 성의실 등으로 구성했다. 기독교 건축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겉모습과 달리 내부 구조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예배 공간으로 꾸몄다. 경복궁을 건축한 목수가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경사지의 대지리 석축을 쌓고 입구와 계단, 외산문, 내산문, 성당, 사제관을 모두 동남향으로 배치하여 배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 전체의 외부 공간 구성은 그대로 구릉기에 형성된 사찰의 가람 배치를 따르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무리한 솜씨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본체 건물 왼쪽 마당에는 수령 몇백 년은 좋게 되었을 우람한 보리수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더욱 사찰 분위기가 짙다. 이 건물의 구성 요소들은 모두 초창기에 한국 성공회 선교사들이 토착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